네, 지금 우리 고객님 보시면 약간 곱슬이면서 건강해요. 그래서 피카에 있는 C1, 네, 간 곱슬용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최범수 선생님이십니다. 네, 연화 이제 쉽게 하고 있습니다. 네, C1으로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 넣어서 네,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콜테스트 한번 해보겠게요. 와우, 잘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죠? 그렇지만 저는 2차 중점점도 피카에 있는 간곱슬 C1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머리에 엄청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죠? 한번 우리 피카에 있는 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안 미쳤거든요. 근데 미친 연화래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시고요. C1에다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하겠습니다. 네, 무너지지 않고 어때요? 바삭바삭바삭바삭하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요즘 이렇게 하니까 연화도 굉장히 빠르고요. 머릿결도 네, 좋아지고 웨이브도 굉장히 강하게 예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연화도 깊이 깊숙하게 봐야 된다는 거, 진하게 봐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C1에다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연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장님. 어때요? 지치지가 않으면서 반짝반짝하면서 네, 굉장히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연화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여기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푹 들어가서 이렇게 하트예요. 이렇게 하트예요. 하트인 머리를 네, 딱 해서 예쁘게 해주면 좋아하시겠죠? 자, 판넬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피카에 예, 13mm입니다. 하나, 둘, 셋. 살짝. 글러브가 45도. 하나, 둘, 셋. 살짝 옆으로 해서 빼기. 이래서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17mm로 다시 한번 피카의 장점인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 글러브 뚜껑이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가려주시고 옆으로 빼기. 그러면 와우, 뿌리 엄청 많이 살죠?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시컬 펌을 하기 위해서 예,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아이롱을 하고 비탑을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돌리시면 예,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가볍게 올라옵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시컬 펌이니까 굳이 예, 두 바퀴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서 끝이 다 네, 되도록 기다리셨다가 수분이 건조하면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네, 놓으시고 자, 너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입니다. 맨 밑단은 제가 19mm로 할 거예요.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요?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첫 뜸이 아니고 예, 모발이 건조가 돼야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바퀴가 아니라 한 바퀴 반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건조되고 있네요.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22mm 와인딩 한 바퀴 반. 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버섯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수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말려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살짝 해서 이렇게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중화하고 나와서 타올로만 수분 건조 했어요. 네, 어때요? 예쁘죠? 예, 완전 건조하고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예, 이렇게 뒷살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요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릿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파의 붓기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이렇게 해서 디지털 노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윤기도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큰 노트아웃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떨어라